지난 시간에 금융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론이라고 해놨는데, 이용 및 개발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는 시험 복차상에서는 이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발 및 관리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 제목이 부동산 이용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서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요.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요게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도시 수풀홀 있죠. 예. 거기는 아주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시 수풀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도시 중심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풀홀이라는 거는요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절차나 이런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래 이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자주 인용되는 게 뭐냐면 개발 쪽에서는 위험이에요, 위험. 예, 그래서 그 위험에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거기 4번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 시행사에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준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요건을 보시면 요런 얘기죠. 5번하고 6번 또 뒤도 있는데 5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자, 개발의 위험이죠. 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똑같은데 5번 문제 2번 지문에 보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시장, 비용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 1번 지문에 가면 워퍼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맥락을 해준 거죠. 예, 그다음에 5번 문제 3번 지문에 가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근데 6번 문제 4번 지문에 가면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거의 같은 사람이 냈다고 할수 있죠. 예, 그러면서 답에 대한 부분은 5번은 4번을 준 거죠.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런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게 아니라 법적인 위험 관계를 소홀히 한 거죠. 해당 지역의 지역 지구제나 이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6번에서는 예,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3번 지문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 있죠. 이거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 문제예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이 있죠. 예, 이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같이 그 지문을 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또 한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가 할수 있는 거는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정도는 할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에서는요, 그냥 그 3번 지문 정도.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문으로도 들어오고요. 얘를 이제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계속 써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문제 10번이 있어요. 자, 그 10번에서 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냐면 민간 개발 방식에서 나오는 사업 수탁 방식하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죠? 예, 1번 지문이 틀린 거로 준 거죠.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건 지주 공동 사업이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3번에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수수료. 그러니까 사업 그 대행을 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분양 대행 이런 거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토지 신탁형이라고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이다. 이런 표현이죠. 요거 두 가지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자주 활용해 주죠. 그래서 11번에 가보시게 되면 요게 작년 문제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거. 기억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개발하는 방식은 그거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그래서 답이 2번으로 해서 출제자들이 용어만 알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배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딱 그 두 가지가 중요시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개발론 쪽에서 가게 되면요. 첫 번째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예, 민간 개발 방식에 있었을 때 사업 위탁 방식이라든가 또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요거를 일단 축으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요 추가로 하게 되면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나 또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있죠. 예, 그런 것 정도를 용어로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2번에도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이 3번 지문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소유권을 이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거 하나만 별도로 출제됐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거를 잘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2번하고 4번 지문이 있죠.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 지문에 가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예, 추가로 용어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쪽에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15번 문제 가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또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근래 이제 얘네들이 언급이 이제 조금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 15번이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시행사의 예상 사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분양가격이 높아가는 것은 사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또는 공사비가 하락하는 것도 긍정적인데 용적률이 감소가 되는 것은 오히려 공간을 많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주겠죠.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자 17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거기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시행사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죠. 요건 정도로 구별하는 것은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 정도로만 배열해도 충분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17번에 보면 공사 기간의 연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 대출 이자율의 상승도 역시 부정적이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감소하는 게 부정적인 걸로 우리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긍정적,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적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정리해서 해놓게 되면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16번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사업에 있을 때 역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재건축 사업에 있었을 때도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죠. 근데 거기 기출은 부정적인 게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가 역시 반대로 한 번씩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은 부정적이고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은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은 부정적인 거고요. 용적률이 할증된 것은 긍정적이고요.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은 긍정적이고요. 공사기간이 연장된 건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증가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 공사를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공공 해당하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걸로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조금만 바꿔주면 하나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아, 19번서부터 나와 있을 때요. 거기 보면 BOT라고 돼 있죠.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 있죠. 용어에서 BTO 있죠. 예. 우리가 이 BTO 했을 때 B가 뭐라고 했냐면 민간, 이게 빌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이 돈을 대서 시설물을 준공 또는 완공을 한 다음에 이게 트랜스퍼라고 그랬죠.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시설에 따른 뭐를 획득을 해서? 운영권을 획득을 해서 자기가 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를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느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식은 어? 자, 이거는 고속도로라든가요 또는 다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는 항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데 이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사업에 자기가 운영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 BOT라는 거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외국 정부하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먼저 자기네가 운영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고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BTL이라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리스란 얘기죠. 그러면 민간이 시설을 뭐 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그 시설에 따른 뭐를 획득을 해요? 운영권을 획득을 해요. 그러면은 정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민간 개발업자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뭐를 지급하는 방식이냐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 기숙사, 그다음에 군인 아파트.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죠. 예, 네, 이게 쓰는 게 이제 BTL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근데 이제 BTL을 표현해 줄 때는요. 요게 리스잖아요. 마지막에 표현을 할 때 임차 또는 뭐 임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BTL이에요. 그래서 거기 361페이지 19번에 보시면 3번 지문에 BOT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유 운영한 후에 사업이 종료된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마지막 ENT, 그러니까 BOT가 맞는 표현이고요. 아니, 틀린 거는 이제 2번을 준 거죠. 보전 재개발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복 재개발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BOT 용어 정도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20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즉 자주 인용을 했던 지문들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5번 지문에 BTO가 들어와요. 근데 쭉 따라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그 시설을 임차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뭐예요? BTL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라고요. 그죠? 근데 21번에 보시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죠. 사업의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에 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BTO가 된다고요. 그죠? 그대로 문장 따라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를 꾸준하게 내주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23번 문제가 보시면 22번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22번에서는 자 그 22번에 대한 것도요. 거기 보시면은 3번에 BTO 나와 있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임대 들어가면은 BTL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는 것 정도는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23번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나온 건데 기억을 보시면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면 여기까지가 BT가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뭐 해서 임차. 임차 나오면은 기억이라는 게 BTL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BTL이 들어가는 거는 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마가 되는 애 있죠. 기억이 그러니까 밑에 보기에서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 위에 거에 있는 기억이 위에 박스의 기억이 BTL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밑에 보기에서 찾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BTL이 뭐로 돼 있냐면 라로 돼 있잖아요. 라로. 그러면은 기억이 라로 돼 있는 애가 몇 번이겠냐고요. 4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걔가 자동적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포인트를 하나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예를 쓸 때는 임대 또는 임차 있죠. 예, 요런 표현 정도만 익숙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관리 쪽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관리는 제가 볼 때는 주로 답으로 유도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관리 방식 있죠. 자가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위탁관리. 그 다음에 무슨 관리가 있다? 혼합관리. 얘네 장단점 정도만 알면은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것처럼 자가관리의 장점하고요. 자가관리에 뭐가 있으면? 단점이 있고 위탁관리의 장점이 있고 위탁관리의 단점이 있죠. 이게 서로 뭐라고 그랬냐면 크로스라고 그랬죠.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 돼요? 기밀 유지가 잘 되는 데 반해서 얘는 뭐가 안 돼요? 네,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죠? 얘는 개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 즉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얘를 위탁을 주게 되면 매너리즘을 탈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서로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크로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는 혼합관리는 자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무슨 관리예요? 혼합관리죠. 그래서 얘는 자가관리의 장점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을 같이 취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위탁을 줄 때는
모든 걸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한 거죠.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때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자산 관리 있죠. 얘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그 안에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이 있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이 있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무슨 관리에? 자산 관리에 속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한다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리에 속한다? 자산 관리에. 그래서 26번하고 묶어서 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28번에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2번 지문에 가면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무슨 관리예요? 그거는 위탁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4번 지문에 가면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딱 두 번째 나오죠.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고 돼 있죠. 그게 무사 안일주의. 그게 매너리즘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무슨 관리? 자관리인데 자관리라고 지문을 주면 바로 찍을 테니까 직접 관리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답을 5번 이렇게 예, 구성해 드린 거니까. 그러면 옆에 그 내용 관계에서도요. 그 31번에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 지문에 가면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신속하죠. 그러면 위탁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에 불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한 거예요. 5번 지문에 가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인데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일 거 아니에요. 그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관리는요, 틀리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를.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그 이제 넘어가셔서 33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네, 거기 보면 자 1번에 위탁관리는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네, 4번 지문에 가면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이게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관리 쪽에서는 크게 뭐 저희가 아 여기는 뭐 상당히 중시해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 상식적인 서문에서도 접근이 돼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한번 넘기셔서요. 383페이지 가보시면 37번에 보시면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주택관리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임차인에 대한 대출 할선은 해주질 않아요. 나머지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요. 이거는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법 조문에. 예.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서 그 보시게 되면 386페이지에 가면 거기 37번 해설 들어가 있거든요. 해설에 보시면은 자 제11조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틀렸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 384페이지 가면은 마케팅 나오는데요. 마케팅은 거의 95% 이상이 마케팅 전략에서 나와요. 마케팅 전략. 그래서 마케팅 전략 하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무슨 전략? 관계. 근데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얘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예. 요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근데 요 중에서 얘네 둘은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있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는 이렇게 제목적인 수준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는요, STP 전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여기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팅, 그래서 뭐를?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요.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제품에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P 믹스에서는요, 우리가 제목을 따게 되면 제가 유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그 다음에 판촉. 근데 여기는 근래 보면은 영문도 써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예, 플레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라든가. 그쵸? 예. 그러면 저게 어떻게 그 구성한다는 얘기냐면요. 39번에 보시면 3번 지문에 마케팅 믹스 나오죠. 자, 마케팅 믹스는 자,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그러면서 4P의 영문이 쭉 들어가 있죠. 384페이지에. 그죠?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그렇게 영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 표현들을 갖다가 개수니까 한 네 가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39번 같은 경우도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건데 이거 상식적으로 준 거죠. 5번 지문에 가면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는 고가보다는 저가 전략을 쓰겠죠. 네, 고가 전략을 쓴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그 4번 지문에 판촉이라고 나오죠. 판매 촉진.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판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있냐면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것 있죠. 예. 요런 것들이 다 판매 촉진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셨을 때요. 40번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3번 지문에 가면 관계 마케팅 나오죠. 거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상호 관계를 중시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틀린 거죠. 고객 점유는 누구 위주에? 수요자 위주에. 우리가 그래서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야 어느 아파트나 분양할 때 다 똑같죠. 근데 잔금을 2년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나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부담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있죠. 어떤 걸 제시했을 때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인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1번에 가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게 이게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무슨 전략에 해당이 된다. 그게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촉의 전략 중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경품을 제공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3번 지문에 가면요. 41번에 마케팅 전략 중에서 표적 시장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시장을 가보게 되면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연령대가 다 틀리죠. 거기다가 소득 수준도 어때요?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의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하는 거예요. 성별로 구별을 하든 연령대별로 묶어버리든 아니면 소득 수준별로 묶어버리게 되면 내가 공략하기가 좋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계층을 찾는 게 그게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42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은 이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고 이건 여기에 따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3번에 보면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구성 요소로 한다 그래서 또 뚝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촉진 관리라고 이렇게 해놔요. 촉진 관리라는 건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 등을 혼합해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촉진 전략인데 그걸 촉진 이렇게 해서도 언급을 한 선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43번도 마찬가지죠. 1번 지문에 보면 4P 이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촉, 가격이라고 해서 또 얘네 이렇게 깔아주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문 하나를.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포지셔닝이라고 있죠. 이게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뭐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성을 가지도록 해서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얘가보다 나은 점이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가 낫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품질이 좋다든가 그죠? 퀄리티가 아주 우수하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어 있다든가 뭐 어쨌든 뭔가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우월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주는 게 이제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번 지문에 가면 표적 시장이라고 나오죠. 걔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표적 시장 또는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있죠. 예, 걔를 선택하는 게 이게 표적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틀린 건 4번이죠.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것은 중개업자라든가 분양 대행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제품이 시장에 빨리 유통되게끔 유도하는 거고 고객 행동 변수 및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건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그 44번 문제 같이 4P에 따른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한 전략을 연결해서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게끔 해준 거죠. 왜?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계천을 설치하는 거는 제품 설계 당시에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이죠.
그런데 제품과 유통 경로 들어가는 건 4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가격 전략이고 주택 청약대 대상 경품 추첨으로 가전 제품을 제공하는 건 판촉 전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용만 알면은 구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45번에 보시게 되면 자, 4번 지문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 놨죠. 근데 아이다의 원리가 들어오니까 틀린 거죠. 우리는 고수 아라고 그랬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에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4P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이죠. 그래서 이게 답은 1번 준 거예요. 소비자의 가족 구성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자녀가 어린 경우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요. 서울의 저쪽에 그 목동 이쪽에 가게 되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대주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는 잘 안 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주로 가족을 위한 소비라든가 쇼핑은 그 지갑을 여는데 자기 일을 치장하기 위한 지출은 잘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더 뭐 30대, 40대 좀 이렇게 좀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용품 이런 게 지출에는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 특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걸 나눠서 시장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놨는데 연령대별로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는 주로 30대하고 40대가 제일 많이 주류로 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걔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부모들이 자기에게는 소비 안 하더라도 자녀에게 대한 소비는 아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포가 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평으로 가시는데 요 감정평가로는요. 시험 목차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감정평가 방식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는데 여기는 근래 전부 다 이 계산 문제로 내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계산까지 뭐 명확하게 다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론으로 혹시 나오게 되면 근데 근래 보시면은 3방식이 이론으로 나온 적이 꽤 오래전의 일이에요. 거의 다 계산 문제. 작년도 다 계산 문제로만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주 쉽게 준 거예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내용이 쉽다 보니까 포장을 화려하게 해줘요. 예. 그래서 막상 해보면은 답은 간단한데. 그래서 근데 푸는 요령을 알려드려서 시험장에 보내더라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가면서 그래서 선방시에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애들만 이제 뭐 한두 개 한번 달아보고요. 그걸 뭐 100%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100점을 목표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감정평가 요즘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전에는 감정평가의 기초 있죠. 예,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평균 나왔는데 여기서 한 문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평균적으로 세 문제.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 그러면 한 다섯 문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로는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평균적으로 6개에서 한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즘은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97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아직 제목을 이렇게 달고 들어오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2번에 시장 가치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원래 원문이 마켓 밸류예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건데 직역하면은 시장 가치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아,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서는 적정 가격 있죠. 예, 이거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건데 우리나라만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할 때 알려드렸죠. 얘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통상적인 시장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근데 거기 2번 문제 2번 지문에 보면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바로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놨죠. 그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에 대한 거, 5번에 대한 것도 있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것도 나중에 보면요. 시험상에서 다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다 나왔어요. 여기도 출제했고요. 여기도 지금 출제한 거예요. 출제를. 네, 그래서 저거는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추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447페이지 한번 먼저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은 자 55번에 부동산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 지문에 가면 적정 가격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틀린 거죠. 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449쪽에 가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서. 해설 나와 있어요. 해설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적정 가격이란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당의 토지 및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예,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예전에 그 얘기고. 예. 그러니까 자 시장 가치에도 통상적인 시장 들어가고요. 여기도 통상적인 시장 들어가잖아요. 저게 들어가야 돼요. 저게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고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440페이지가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를 따로 낸다고요. 따로.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법 조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9번 문제 있죠. 가신 김에 거기까지 간 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있죠. 거기 하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 있죠. 현황 기준 원칙 있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있죠. 그 다음에 원가 비교 수익 방식으로 가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이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간평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399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을 해야 되죠. 예. 요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매수자 간의 합의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이건 실거래액이죠. 이미 지불됐으니까 무슨 값? 이건 과거의 값이죠. 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죠.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지불됐으니까 주어진 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있는 게, 얘는 여러 개가 평가 목적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틀리게 준 거죠. 징크 문제는. 거기 보시면은, 자, 3번 지문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다양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예. 그냥 어렵지 않게 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5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기준 시점 아시죠? 예. 기준 시점은 뭐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건데, 기준 시점을 그냥 물어볼 때는요, 해설에 나온 것처럼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기준 시점을 물어볼 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예, 용어에서는 기준 시점이 있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인식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예, 뒤로 가셔서 아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440페이지 가보세요. 440페이지 가시면 46번 문제 있죠. 자, 문제 제목이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잖아요. 그럴 때 거기 1번 지문에 가면 기준시점이라고 돼 있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에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밑에 문제 47번 있죠. 거기도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3번 지문에 가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용어상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용어를 물어보느냐, 그죠?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의 정의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요. 예,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날짜. 근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예, 그렇게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47번도 1번 지문에 시장가치 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시장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통상적인 시장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5번 문제 400페이지 5번에 가게 되면요,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정리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죠. 예, 특징 중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전체로도 가치가 있고요,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가치도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소유권 갖고 있죠. 근데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 설정이 되잖아요. 이거 세를 주면은 전세권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 하나의 똑같은 부동산인데 각각의 권리가 여러 개의 권리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각각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이 이제 틀린 건데요. 아,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3번 지문에 가면요,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생략하세요. 그거 왜 생략하라고 그러냐면요. 원래 자, 이 얘기 아까 우리가 마켓 밸류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 이전에는 저 마켓 밸류를 이걸 정상 가격이라고 했다고요. 일본에서 번역한 한문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서 정상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애들은 특정 가격으로 구해라. 옛날에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걸로 쓴다고요. 시장 가치. 그러니까 이 표현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하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조금 뭐 저기 하면 금방 또 그래서 의외로 이 학개론도 이 법령에 기초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6번하고 7번을 가면은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가치 발생 요인이 몇 가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효용이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요. 유효 수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성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 몇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거기 6번 문제에서는 3번 지문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는 게 틀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유효 수요라고 있죠. 경제에서 배웠지만 유효 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뭐를 수반하고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7번 문제는 2번 지문에 가면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때 한두번 정도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인용은 잘안 하고 있어요. 요 자체가. 그냥 가치 발생 요인에 그거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점점 이쪽에서 나오는 게 적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근래 주로 나오는 게 가격 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 나오니까 텀이 자꾸 길어지죠. 그렇잖아요. 3방식은 무조건 계산 문제로 들어가니까 한 3개는 차지할 거고 가격 공시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한 4개는 될거 아니겠어요? 근래 감정평가 규칙적으로 가니까는 5개가 그쪽으로. 그러면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감정평가 기초에서 이런 일반적인 가치 이론 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해야 되는 부동산 가격제 원칙 있죠. 예, 여기도 가끔 한 번씩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회차가. 예, 그래서 가격제 원칙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변동의 원칙은 뭐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슨 원칙이냐면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근데 이 균형은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고 있죠. 얘는 외부 측면의 원칙이죠. 얘는 무슨 감가를 판정할 때?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고 있죠. 얘는 3방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체 원칙이죠. 요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별은 하셔야 되는데 얘가 거의 중심으로 낸 거예요. 균형하고 무슨 원칙을? 적합의 원칙을. 그래서 거기 일단 8번하고 9번이 있잖아요. 8번하고 9번이 있을 때 예,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21회, 23회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자들이 이제 예전 이제 그 패턴대로 낸 건데 8번에 2번 지문 가면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게 틀렸겠죠. 이건 내부적 측면의 밸런스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9번 문제는 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3번의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측면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전부 다 균형의 원칙을 놓고 답을 유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문제 10번에 가보시면 부동산 가격 원칙 또는 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는 게 틀리죠.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11번을 보면 이런 거죠. 자, 공인중개사업은 아파트 매수례자에게 110평방미터형 아파트에서 다음까지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84년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계가 적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건 무슨 원칙이겠어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번 문제가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의 구조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예, 그냥 만약에 주택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여기다 이렇게 창 하나 두고 이게 거실 갖다 뭐 문 두고 창 두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층을 좀 높게 해가지고 예, 좀 디자인상으로는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에어컨 틀거나 히터 틀게 되면 이게 데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안에 공간구조에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적용하는 게 그게 균형의 원칙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도 답이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지문이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매시설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무슨 지역에 들어가겠어요? 상업지역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거 보셨지만 거의 이해하고 두 가지가 중심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쪽도 이 원칙은 13가지나 돼요. 13가지가 되는데 13가지를 돌아가면서 답을 주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애들을 놓고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축으로 해서 이런 정도는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지역분석 13번서부터 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